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하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따라하세요. 아바따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아미따와 함께하니 윤회 게임 탈출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마하바냐 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불광 법회 자료에 보시면, 가자, 가자, 건너가자.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나와 있죠? 예, 그거를 보고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PPT 자료 준비한 걸로 오늘 이제 영가님들 천도를 확실하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가자 가자 건너가자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이거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아바타 명상과 아미타 명상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말 그대로 살아서는 극락처럼 즐겁게 살고 죽어서는 어디 가요? 진짜 극락 가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어요. 비결이. 사람들이 이 극락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라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극락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작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구나. 사람들이 극락이라는 데가 진짜 어떤 데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뭐 나무아미타불은 그냥 임종 전후에나 하는 거 죽은 사람 위해서나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극락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극락을 못 갑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요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익혀서 실천을 하셔야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살아서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극락처럼 죽어서는 그러면 진짜 극락. 그 다음에 아미따바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내밀면서 살아서는 극락처럼 돼야지 내가 살아서는 죽어서는 아미따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송을 먼저 보죠.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아미따와 함께하니 윤회 게임 탈출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이 셀프 감옥이다. 그 안에 갇혀있느나 아무도 꺼내줄 수 없다. 중생도 아바타요 부처도 아바타다. 하지만 지혜와 방편은 천지 차이다. 중생의 밝음이 반딧불이라면 서가모니 부른 달빛이요 아미따 부른 태양빛이다. 아바타 중생은 아바타 부처로 다스려야 한다. 모습이나 음성은 부처가 아니지만 이를 떠나서 부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눈높이 방편이 아미따 명상이며 원효, 의상, 나옹, 함어, 서산대사로 전수되어 온 K명상인 것이다. 예. 오늘 이제 쭉 얘기하면 그냥 얘기 듣고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기도 어렵고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이걸 원고로 미리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책, 가자, 가자, 건너자, 가자라는 책을 여기 요 한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책 안 읽어봐도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보고 야 좀 자세한 게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책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 A4용지 한 장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바타로 봐야 셀프 감옥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중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하나는 따라해볼까요? 셀프 감옥.
또 하나는 윤회 감옥. 이중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할 때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게 다 셀프 감옥입니다. 이 몸도 따라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예. 아바타예요, 전부 다 이거. 응?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허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 중생이 아바타라는 건 맞는데 부처도 아바타? 우리가 이미 그 말을 쓰고 있어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들어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맨날 나오죠. 삼보통청할 때 계속 나와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360만억 아미타불. 들어본 적 있어요? 아침 종송할 때 맨날 나와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대자 대비 아미타불 나오잖아요. 맨날 입으로는 되뇌이면서도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불이다 아바타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할 때 화신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범어예요. 원래 영어가 아니라 아바타가 원래 범어예요. 아바타라. 그래서 라자를 띄고 아바타라고 영어에서 갖다 쓴 거고 원래 화신, 분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불이 1100억으로 나투시는 1100억의 아바타로 나타나는 서가모니불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미타바는 360만억 아바타로 나투시는 아미타불. 훨씬 위력이 세죠. 여러분은 아바타가 몇 개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간섭 못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간섭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바타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그 지혜와 방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반딧불빛 같으면 서가모니불은 달빛, 아미타바는 태양빛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 중생은 아바타 부처로 다스려야 돼요. 왜? 눈높이 학습이 돼야 되니까. 법신불이 진짜 부처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예요. 근데 비로자나불은 몸이나 마음으로 나타나기 이전짜리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비로자나불은 중생 제도가 안 돼요. 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믿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믿겠어요?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빛, 광명이나 음성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보신불입니다. 아미타바는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광명이나 음성으로 놔두시는데 그것도 또 아무나 못 알아먹어. 그것도 뭐 부처님 광명을 받아본 사람이나 부처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나 믿지 뭐 생전 그런 경험 못해본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래서 아예 몸뚱이로 놔둔 아바타가 서가모니불인 거예요. 몸뚱이로 나타나서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고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생 제도한 분이 바로 서가모니불이에요. 그 부처님도 아바타였어.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제대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바타 중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처님도 아바타 부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도 아바타, 360만억 아미타불도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모습이나 음성은 부처가 아니지만 이를 떠나서 부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상 치상이라 그래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눈높이 방편이 바로 아미타 명상입니다. 이게 K명상이에요. 요새 뭐 선명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마음챙김 명상 무슨 윗바사나 뭐 여러가지 많이 나오는데 정말 K명상이 뭔가, K명상 한국 전통의 명상법이 뭔가, 이게 바로 아미타 명상이에요. 원효대사가 일체 유심조를 깨닫고 뭘 권했어요? 평생 연불을 권했어요. 원효대사 덕분에 대중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알게 된 거예요. 본인도 연불하고 평생 연불을 권했고, 의상조사가 화엄종의 종도인데 우리나라에
화엄경의 끝이 보현행운품이죠. 보현행운품이 끝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서 어서 저 극락정토 건너가자. 이게 끝이에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 이 공덕으로 10가지 행원을 실천하면 공덕이 쌓이잖아요. 그 공덕으로 나도 가고 너도 가자. 어디로? 극락정토로 가자. 빨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이게 화엄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사상은 화엄이지만 수행은 정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화엄경 원효 의상 전부 화엄이잖아요. 쭉 내려오면서 의상조사도 부석사에 무량수전을 짓고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모시고 평생을 염불을 하면서 사셨어요. 결론적으로 일체 유심조를 깨닫고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 마음먹게 달렸다 세상사는 이렇게 보통 법문하나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1차원적인 해석이고 정확한 해석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조작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몸과 마음은 아봤다고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 현대어로 번역하면 일체 유심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봤다. 마음도 아봤다.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일체 유심조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이다 이 소리예요. 조작. 마음의 조작. 이 조자가 조작할 조자예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거는 그냥 초보적인 해석이고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삼계는 사바세계예요. 삼계 윤회의 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이진법으로 설정된 윤회게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는 공진법으로 설정된 해탈게임 가상현실이에요. 그 사바세계에 있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도 인과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인과법에 무뎌질 뿐인 거예요. 무심할 뿐이지 인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목련존자도 아라한과를 얻었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이교도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목련존자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전생의 부모를 죽였어요. 자기가 그 업장으로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도 역시 인과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기 때문에 날라서 도망갔어요. 이교도들이 강도들을 사주해서 살해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덤비는데 신통제일이니까 하늘로 날아서 도망갔어요. 6일 동안.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 내가 이게 전생에 업보를 받는 거구나. 업보에 순응해야 되겠구나. 하고선 그냥 맞아서 죽습니다. 부처님도, 부처님도, 뭐, 아라한이나 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도 인과를 순응하셨어요. 본인이 과거생에 지은 업보는 이거 피해갈 수 없다 하고 순응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막 사기치고 그것도 과거생에 업보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드셨어요. 말이나 먹는 말 사료 그러니까 말이나 먹는 사료를 석 달을 드셨어요.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과거 비바시불 부처님 때 내가 수행자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던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가는 걸 보고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 말먹이 보리나 먹을 놈인데 하고 비방하는 말을 던졌어요. 그거를 받은 거예요. 서가모니 불도를 이루고 나서도 받은 거예요. 과거 비바시불 때 지은 업보를. 그래서 인과법은 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를 이루는 기본 법칙이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신도, 부처도, 뭐 아라한도, 선사도 다 인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인과법이 적용이 되고 다만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인과법에 무심할 뿐이지 그리고 인과법에 밝아질 뿐이에요. 아, 내가 이래서 이 인과를 받는구나 하고 밝아지고 또 어떤 경계를 닥쳐도 무심할 수 있을 뿐이지 인과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해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과를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 게임 가상현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극락정토로. 그래서 인과에서 진정한 해탈은 극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극락도 역시 인과 세계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천당 중에서 가장 좋은 천당, 이게 극락인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체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완전 차원이 다른 곳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해탈은 사바세계에서 아무리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고 선사가 뭐 도로 견성을 하고 심지어 부처님이 됐다 할지라도 역시 인과법을 해탈은 못해요. 그냥 인과에 무심해지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인과에 밝아질 뿐인 거예요. 내가 이래서 과거생에 이런 짓을 해서 금생에 인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응할 뿐이에요. 순응. 편하게 받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는 곳이 있어요. 인과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 거기가 극락정토입니다. 그 첫째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극락에 대해서 그냥 천당 중에 제일 좋은 천당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인제서 정확히 알게 됐어요. 아니구나. 진짜 해탈은 극락 가야 해탈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반야신경의 끝이죠. 이게 어디로 가자는 소리예요? 극락으로 가자는 소리입니다. 반야신경은 관세음보살이 설하신 경전이에요. 맨 끝을 가자 건너가자 관세음보살이 여기 화관에 누굴 모시고 있어요? 아미타바. 아미타 부처님의 이 사상을 신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직업이 요새 직업으로 말하자면 극락 가이드입니다. 극락정토 가이드. 그래서 제 요새 서원이 뭐냐면 기도 끝나고 부처님 제가 아미타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극락 가이드예요. 제 직업도. 관세음보살이 모시고 있는 게 자기가 극락 가이드로 살겠다는 표현이고 대세지보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연불원통 능원경 보면 연불원통이죠. 무조건 연불해서 극락 가자. 이게 대세지보살의 소원이고 문수보살도 역시 이 극락 가이드입니다. 화엄경 입법계 품에 보면 문수보살한테 선제동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지 못하면 절대 너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냥 아니, 극락은 뭐 제일 좋은 천당. 거기도 역시 윤회하는 곳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 선지식을 그럼 누굴 찾아갈까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으로 추천한 선지식이 바로 더군비구죠. 더군비구가 뭐를 가르쳐줬어요? 연불법문을 가르쳐줬어요. 연불을 해라. 이게 최고다. 그 연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현보살 마찬가지예요. 화엄경 보현행원품 보현보살 10대 행원을 하면은 공덕이 생겨요. 큰 공덕이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가자 건너가자 극락정토로 가자. 보현행원품 계속 마지막 계송을 보세요. 극락가자는 소리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 공덕으로 너도 가고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관음 세지 문수 보현보살 네 분의 직종이 뭐다? 극락 가이드입니다. 거기에 저도 꼽사리 꼈어요. 저도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금생에는.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따가 아미따바 여말뿐.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상비상,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에 해서 범소유상 개시어망을 얘기하죠. 금강경. 금강경도리를 주로 설합니다. 존재의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다. 이게 이제 금강경도리죠. 그래서 살불살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거 부처니 조사니다. 허상이야 이 소리예요. 아바타야 이 소리예요. 부처니 조사니다. 아바타야 이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는 색즉시공의 도리고 그 다음에 공즉시색의 도리가 있어요. 그게 화엄경이에요. 정토는 이상치상. 화엄경은 공즉시색을 설합니다. 공즉시색. 금강경은 색즉시공, 화엄경은 공즉시색. 그래서 정토경은 색즉시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차원인데 맨날 그냥 1차원에서 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색즉시공에만 빠져서 다 공하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허상이지만 허상을 따라오세요. 모든 존재는 허상이다. 하지만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화학적들입니다. 환경 약창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대천, 안주, 주지신, 바산, 마연, 주야신, 보덕정막 신들 이름이 막 쫙 거명이 되죠? 신중단에다 약창기 하잖아요. 그럼 좋아합니다, 신중님들. 왜?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시도 있잖아요. 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도 허망한 거고 부처도 허망한 거고 다 허망해 허망해 살불살조 해버리면은 기도할 때 살불살조하면 기도할 때 나타나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가겠어요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허상이지만 아바타지만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허상인 거예요. 다 우주 자체가 허상이니까. 그래서 아미타경에 가면 색즉시색 이상 치상의 돌입니다. 이게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해서 셀프하면서 나오는 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바세계라는 윤회 게임에서 벗어나는 건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주선을 타고 비행을 해도 극락성도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미타바의 원력에 편승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순간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가 아미타바 여말뿐. 우리가 요새 뭐 경주 열왕궁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운동을 종단적으로 하잖아요. 사실 석상인데 그 돌을 세운다는 게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년이 지나서.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붙여서 천년을 세우다 하고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천년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는 진정한 의미는 그 신라시대 때 그 불상이거든요. 신라시대 때 그 아미타 명상을 복원하는 게 진정으로 천년을 세우는 거고, 불상은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년 전에, 우리나라 그 원효, 의상, 또 나홍선사, 함어득통선사, 서산대사가 전부 아미타 명상을 주장해. 옛날에 연불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연불이라 그러니까 연불은 뭐 하근기나 하는 거, 아니면 뭐 죽은 사람 위해서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용어 자체를 바꿨어요. 연불이 아니라 뭐예요? 아미타 명상. 그래서 명상이 대세잖아요. 아미타바라는 말이 원래 부처님 본명이 아미타바예요. 그 밧자를 또 탈락시키고 아미타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름 아미타바라는 말은 광명을 뜻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아미타바는 아미타불의 본명이며 무량 광명을 뜻한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탈삼매를 얻는다. 그 광명이 닿으면 삼독이 저절로 소멸하고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일생 보처보살에 이른다. 금생은 극락처럼 즐겁게 살고 내생은 진짜 극락행이다. 그래서 정토삼보경에 보면 한결같이 명호를 일심으로 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호를 듣기만 해도 아미타바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탈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 앞에다 나무라는 말을 붙이고 그것도 원래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그다음에 아미타가 아니라 아미타바예요. 범어로 아미타바가 범어인데 원래 무량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월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불경 언회를 했죠.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불경 언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미타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번역했어요. 다. 근데 18세기부터 이걸 누가 중간에 누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와전된 거예요. 본래 이름은 아미타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해줘도 물론 좋지만 정말 좋아하는 건 아미타바를 염하는 거예요. 아미타바를 다섯 가지 음으로 염하는 걸 오음 염불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합장하시고 한번 오음연불 이렇게 하는 거 듣고 한번은 같이 하겠습니다.
아미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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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죠? 예, 이게 오음 연불이에요. 다섯 가지로 예, 아미타바를 다섯 가지 음으로 염하는 겁니다. 합장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미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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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론 다냐따오 마리다라 섭바와 다냐따오 마리다라 섭바와 다냐따오 마리다라 사바. 그래서 이 오음 연부를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연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 오음 연부를 할 때 아미타바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왜? 원래 경전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니까. 나머지는 조금씩 변형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사바 세계는 우물물 두레밭과 같아 백천만겁 동안 우러락내리라. 금생의 극락정토 건너가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건너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바 세계, 이 삼계, 육계, 셋계, 무색계를 합쳐서 사바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상 세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바 세계는 우물물 두레밭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예, 피할 수가 없어요. 육도윤회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또 떨어져야 돼. 예, 복이다 하면 떨어져요. 신도 죽어요. 명이다 하면 죽고, 복이다 하면 죽고, 화를 자주 내면 죽고. 경전에 다 나옵니다. 아라한도 인과를 피할 수 없고, 선사도, 깨달음을 얻은 선사도 인과를 피할 수 없고, 예, 부처님도 인과를 피할 수 없는데, 뭐,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진짜 인과에서 해탈하는 길은 극락정토로 건너가는 것. 이게 유일한 인과 해탈의 방법입니다. 천국과 극락은 다르다. 사바의 천국은 이진법으로 설정된 윤회게임 가상현실이기에 삼악도와 삼선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다. 극락은 공진법으로 설정된 해탈게임 가상현실이기에 삼악도가 없고 퇴부가 없다. 이를 믿고 원하고 일심불란하게 아미타바를 열 번만 염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아,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한 본문이었고 지금부터는 이번 백중기도에 동참한 영가님들을 정말 극락정토로 안내해주는 가이드 해주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볼까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극락. 예. 제가 요새 직업이 뭐라고요? 극락 가이드. 정말 알고 보니까 극락이라는 데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잘 몰라, 일단. 정확히 몰라, 극락이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는지 방법도 정확히 몰라. 그냥 뭐 연불만 하면 이거 아니에요. 예. 가이드가 없어, 그리고. 가이드를 안 믿어. 관음세지, 문수보현이 다 극락 가이드인데, 그걸 안 믿어. 그냥 관음 기도를 해도 금생에 어떻게 좀 재수가 좋아져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관세음보살도 방편으로 하는 거지 진심은 극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살고 심지어 천상에 태어나도 소용없다. 또 떨어져. 극락 가야 해결이 되고 궁극적인 해결이고 여기서는 미봉책일 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럼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두 개 넘어갔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무상심심미묘
천만겁 난조 아금몽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위가 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청토법문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보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서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미따바. 부처님의 법이 뭐 여러 가지지만 크게 나누면 인과법과 해탈법입니다. 인과법, 삼세인과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과에서 해탈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해탈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선법과 정토법이에요. 참선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 법, 그 다음에 정토로 건너가는 법, 두 가지입니다. 참선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뭘 깨닫느냐?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과거 칠불의 깨달음의 개송을 쫙 모아놓은 경덕 전등록이나 직지신경을 보면 과거 칠불의 깨달음의 개송이 나와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 들으셔도 믿어져요? 아, 이거 있는데? 변하죠, 끝까지.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우주는 성주괴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여기 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우주에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몸과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꼭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거나 똑같아요. 부질없는 짓이야, 한마디로. 그럼 유일하게 부질이 있는 짓이 뭐냐?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사는 거. 이게 부질이 있는 짓이고 나머지는 사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한때다 이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것도 한때요, 못 나가는 것도 한때다. 그래서 극락에 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오늘 특히 영가를 위해서 하니까 다 대중과 영가님들 모두 합장하고 3회 반복합니다. 제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원합니다. 업장을 참회하고 아미따 명상을 닦겠습니까? 그러면 닦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영가님들도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업장을 참회하고 아미따 명상을 닦겠습니까? 닦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업장을 참회하고 아미타 명상을 닦겠습니까?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업장을 참회하고 아미타 명상을 닦겠습니까? 아미따바. 이제 이게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천도제를 숱하게 지내고 49제를 지내도 극락에 왕생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정토삼분경에 한결같이 나와 있는 극락왕생의 세 가지 비결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옛날에 했는데 오다가 또 이게 전승이 끊어진 거예요. 첫째는 믿어야 돼요.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를.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는 천당 중에 제일 좋은 천당이 아니다. 정확히 믿어야 돼요. 해탈세계다, 거기는. 사바세계가 아닌 해탈세계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공덕을 많이 금생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공덕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많이 하고 그랬어도 극락정토 못 가요. 원하지 않는.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기를 원해야 돼요. 왜? 거기는 업생으로 태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바세계는 윤회 게임이라 업생으로 태어나요. 천당도 업으로 가는 거예요. 선업을 닦아서 가는 거예요. 지옥도 업으로 가는 거예요. 악행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업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 원으로 가는 곳이에요. 왜? 애당초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장엄한 곳이다. 그래서 원생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장을 참회하고 아미타명상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닦겠습니다 하고 이걸 아미타바, 아까 우리 아미타바 했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업장을 참회를 해야 돼요. 저도 요새 이천도량에서 행불선언, 행불선언이 이제 이천에도 있고 여기 서울의 장충동에도 있는데 요새 이제 백중 기도를 해서 저 주말마다 이제 이천도량 가서 백중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때랑 다르게 이 아까 한 그 우리 아미따 명상이 아미따바 그거를 이제 걸으면서 해요. 경행념불이라 그러죠. 관음시시까지 끝내놓고 이제 법당을 쫙 돌면서 한 줄로 서서 제가 맨 앞에서 그 다음에 연가위패 맨 뒤에 세워가지고 같이 돕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그 경행념불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야 진짜 이게 산 사람들도 좋아하고 영가들은 더 좋아해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었어? 합장하고 따라오면서 그냥 오른발에 아미 왼발에 따봐요.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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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는 거 간단해. 아미의 오른발, 따바의 왼발. 여러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이거 하니까 신심이 막 산 사람들은 신심이 나고 죽은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근데 영가들이 시끄러워. 영가들이 보면요, 이게 하소연을 많이 해요. 하소연. 예, 우리 속담에 그거 있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예? 다들 뭐 핑계가 많아. 아,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말들이 많아. 영가들이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을 많이 보잖아요. 예, 자식 놈들도 뭐 죽었는데 그 평생을 키워서 유산까지 물려줬는데 무슨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설판도 안 올려주고 아미타 불상 동참도 안 해주고 막 불만이 시끄럽더라고 진짜. 그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회 발언을 시켰어요. 네 번째 기도할 때 7제를 하는데 4제 때 이거 참회 발언을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쭉 있었어요. 평정이 됐어요. 쭉. 참회 발언은 누구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죠. 우리가 남의 허물 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게 업장이 돼요. 업장이 있으면요 못 갑니다. 기도를 해줘도 못 가요. 왜? 그게 업이 자기가 지은 업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거예요. 업장. 악업은 악업이 장애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선업도 장애가 돼요. 왜? 선업을 했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식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도 심지어. 그래서 이 업장을 내려놓아야 가겠구나. 제가 그거를 실감을 했어요. 제 상좌 중에 하나 그 쌍계사에서 소인 보던 상좌가 있는데 당뇨가 원래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악화돼가지고 소인 보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어요. 그래 가서 이제 장례식도 치러주고 쌍계사에서 장례 이제 49제도 하고 또 자기가 반연이 있는 절이 있어서 거기서도 49제도 해주고 그래도 천도가 안 돼. 왜? 애착이 있어 아직. 애착이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불선언 이천도량에서 이제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합동 천도제를 하거든요. 설판을 올려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 달에는 이게 세 번 보통 이제 천도제 해주면 처음에는 오면은 뭐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뭐 애착에다가 뭐 자기 죽음도 실감도 잘 안 나고 있거든. 몸뚱이만 없어졌지. 여러분들 그 마음 그대로 똑같아요. 닦은 대로 안 닦은 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직도 뭐 어리버리 뭐 애착도 남고 왔다 갔다. 두 번째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법문도 조금 듣고 알아듣고 안정이 되고 세 번째 딱 해주니까 세 번째 해주고 이제 소대 가서 이제 그 봉송의식을 했죠. 딱 끝나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 덕령이는 하품 하생으로 갔느니라.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았죠. 다행이다. 하품 하생이 뭐 어떻고 뭐 극락에 가면 일단 되는 거야. 가면 거기는 태보가 없어요. 사막도가 없고 무조건 진전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불태전의 보살 거기 가면은 그냥 저절로 아라한이 되고 일생 부처 보살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예. 제가 그랬어요. 그 내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마음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생과 전생의 업장 내려놓기 해서 참회 발언을 시켜야 돼요. 영가님들도. 영가님들도 그렇고, 영가님들은 장기 합장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합장만 하시고, 따라 하십시오. 살생아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여기 안 나오나? 틀어놓고 해야지. 안 보이니까 또 못 따라하네. 자, 합창하시고. 자,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지극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장이 사라집니다. 살생아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방생하겠습니다. 아멘. 도둑질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보시하겠습니다. 삿된 음행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청정한 행을 닦겠습니다. 거짓말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꾸민 말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간질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화합하게 말하겠습니다. 나쁜 말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온화하게 말하겠습니다. 탐착하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베푸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성질내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어리석은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낮추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시 아미타바 오음연불을 하겠습니다. 아미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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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바
아미타바 아미타바 아미타불 본신 미묘지런 다냐타오 사바 다냐타오 마리나라 사바 다냐타오 마리나라 사바 원이차공덕 고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등악구 동견 무량수 태공 성불도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이인영 공덕으로 백중기도에 동참한 모든 영가님들이 아미타바 부처님의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아미타바. 자, 이렇게 해서 축원까지 해줬고 마지막으로 회향 발언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따라하세요. 성주 개공하는 세상에서 생주 임멸하는 마음과 생로 병사하는 몸으로 무언가를 꼭 이루고자 함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 부질없는 생각 내려놓고 다만 할 일을 할 뿐 아미타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아가리라. 아미타바. 그래서 이 아미타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오늘 이제 법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작년 초에 제가 참 이제 가고 싶다. 뭐 몸도 별로 옛날 같지 않고 나이도 먹고 또 전법도 예전 같지 않고 요새 뭐 코로나다 뭐다 사람도 못 모이게 하고 막 이런 그랬더니 부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면 본전이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여태 내가 본전이기밖에 못 됐나? 내가 40년 동안 참선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선방 다니고 강원에서 공부하고 강사에다가 강주까지 하고 포교도 뭐 벌써 한 20년을 막 죽어라고 했는데 본전치기밖에 못했다고? 왜 내가 본전치기밖에 안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했더니 아미타 참선만 했지 내가 이 염불 아미타 명상을 내가 안 한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야. 참선이 반이고 정토가 반인데 정토법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본전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미타바 정토 삼부경을 비롯해서 극락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에 정토종의 본산, 중국 정토종의 본산이 이제 그 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새벽 예불을 하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더라고요. 광명이 비치더니 부처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또 나의 아들 왔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이랬어요. 얼른 그 말 듣자마자 진짜 부끄럽더라고. 부끄럽습니다 하고서 좀 있다가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래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체험을 한 거죠. 그래 올해 또 갔어요. 6월 달에 지지난 달이죠. 얼마 안 됐어요. 또 가서 이제 또 저녁 예불을 하는데 거기는 예불을 경행 연불을 해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법당을 도는 거예요. 꾸불꾸불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입해서 이번에 백중기도 이천에서 경행 연불을 30분씩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산 사람도 좋아하고 영가들은 더 좋아하고 뭐 아주 그냥 땡 잡은 거야. 우리는 내일 회향이야. 내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극락으로. 근데
그래가지고 또 6월 달에 가서 또 인사를 드렸더니 또 저녁 예배를 할 때 퇴골심을 내지 마라. 이러세요. 열애의 아들에게 퇴골심이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라. 다만 할 일을 할 뿐 잘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소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러시러. 제가 사실 퇴골심을 좀 냈거든요. 아이고, 해도 뭐, 밝기도 못 알아듣고, 맨날 얘기해도 뭐, 연보를 뭐, 무슨, 그냥 뭐, 저, 하대하고, 이런 전통이 남아가지고, 그게 잘못된 전통이죠. 그러니까. 선이 최고다, 그러고. 선은요, 선을 해서 선사 깨달음을 얻어도, 이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무심해질 뿐이에요, 연애. 그 뭐, 제가 박사학위를 가나선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고려 해심의 가나선 연구. 우리나라의 가나선을 처음으로 정립하신 분이 고려 해심이에요. 진각국사. 이분이 선문염송이라는 책을 편찬해 내면서 가나선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가나선이 시조죠, 우리나라에. 그게 제 전공이에요. 그렇지만 고려 해심도 역시 다시 태어나요. 원래 고려 해심이 또 중국의 설두 중현 선사의 환생입니다. 나와요, 다 기록에. 다. 5조. 홍인 스님도 죽어서 오조 법연 선사로 다시 태어나요. 이 안에 있는 한 이 육도윤회 못 벗어나요. 선사도 아라한도 못 벗어나고 부처님도 뭐 인과법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뭘 인과에 무심해질 뿐인 거지 인과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것과 무심해지는 건 달라요. 벗어나려면 극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현 관음세지가 다 극락 가야 될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저도 뭐 작년에서야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극락 정토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아미타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선제 선제라. 선이 착할 선으로 번역을 하는데 착할 선이 아니라 기특할 선입니다. 이게 기특하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하면서 광명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줄게. 너는 그거 아미타 명상이라 하고 극락 가이드로 살아라. 이러십니다.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앞으로 새롭게 이 정토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전국에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수행하는 데는 여기하고 생물선원밖에 없죠. 광덕 큰 스님이 여기 뭐 창건하셨는데 아까 광덕 큰 스님 그 액자 사진에서 삼배를 드렸더니 너무 막 환하게 좋아하셔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왜 마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이게 참선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바가 정토의 핵심이거든요. 양수 격장이 돼야 돼요. 이게 선정 쌍수라고 하는 겁니다. 합장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연 공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이 살아서는 극락처럼 즐겁게 지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금빛 이은 곳에 화생하기를 아미타바. 수고하셨습니다.